번째 옷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의상들로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네. 오늘 옷장의 주인공인 효정 씨. 처음 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너무 뭔가 벌써 약간 상큼한 느낌도 나면서 네. 편안한 느낌들을 의상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약간 찰떡 제 스타일에 또 아~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효정 씨와 함께 마법 옷장에 어떤 의상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아, 콜라보라하네요. 진짜 봄이네. 봄이다, 봄. 네. 너무 예쁘다. 네. 아, 첫 번째 섹션에는 네. 뭔가 네. 봄에 스타일링하게 좋은 이템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네. 약간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네, 그런 네. 룩들이 많이 보여요. 맞아요. 약간 MZ세대도 그렇지만 주제가 시티 캐주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티 캐주얼하면 또 데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데님이란 거는 또 세대와 계절에 구애받지도 않고 부담 없이 그쵸?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이런 팬츠 어떠세요? 아니, 언니 효정 네. 씨가 와이드 좋아하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막 찢어졌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이런 데미지 때문에 유니크한 맛에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길거리 요새 돌아다니시잖아요. 스키니 팬츠를 찾기가 더 힘들어요. 진짜 안 힘들어. 맞아요. 스키니 잘 안 입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팬츠를 한번 매치하면 어떨까 해서 골라봤거든요. 제가 또 편애하는 그렇죠.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찌청 좋아하세요? 저 찢은 바지가 하나도 없긴 해요, 집에. 아, 그쵸. 근데 약간 입어볼 수 있으니까. 그쵸? 찢어줘야 돼. 아, 약간 추람이 좀 있거든요. 그쵸, 그쵸. 입으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길이가. 요즘에는 좀 길게 또 매치해서 이 하의가 약간 쭈글쭈글하게 맞아요. 하면서 약간 턴굽이나 좀 높은 거 신으면 훨씬 더 멋있어요. 봄에 데님만큼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이 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데님으로 디자인된 옷들이 정말 많이 그래. 대거 나오면서 되게 이제 트렌드로 더 급부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예쁘다. 데일리 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그쵸, 이건 계속 몇 번 입어도 그러니까 저는 그쵸. 사실 또 데님이 또 약간 좋은 게 이렇게 약간의 이런 웨스턴 스타일에서 있어서 약간 보이시한 느낌도 좀 있고 그쵸? 데님 룩을 정말 잘 입는 사람들은 네. 청청 패션을 빼놓을 수 없어요. 아, 청청 입어야죠. 아, 그럼 한번 갖다 대볼까요? 이렇게 청청으로, 청청으로. 딱 넣어서 네. 이걸로 근데 청청에서 좋아, 제일 중요한 좋아. 점은 네. 같은 톤으로 매치하든지 네. 색이 아예 이렇게 달라야 맞아, 돼요. 맞아, 네. 맞아.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이게 잘못 엇갈리면은 80년대 옷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80년대가 되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컬러를 잘 맞춰야 돼요, 워싱을. 또 데님 하면은 네. 스커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맞아, 맞아. 요즘 이거 참 재밌지 않아요? 이거 재밌다. 이렇게 보시면 앞면과 뒷면을 활용한 오, 웨스턴 예쁘다. 스타일의 롱스커트예요. 네. 그래서 심플한 실루엣에 톤온톤으로 있어서 어떤 의상과도 매치해도 약간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죠. 근데 이게 원단이 약간 이렇게 뒤집어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오, 이 안에가 오히려 더 요즘 네,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골라서 입으면 제 센스 있는데? 라고 그쵸. 느낄 수 네. 있죠. 이건 같은 패턴인데 이게 짧은 거고 긴 거잖아요. 맞아요. 네. 굳이 둘 중에서 뭘 입으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지창이 있으시네. 사실 평상시 스타일 같으면 이걸 입을 텐데 네. 그래도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거니까 이런 거 입어줘야지 또. 이런 거 입어줘야지 또. 스테이크 느낌 제가 보기에도 짧은 게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네. 진짜 제 스타일에서 약간 도전하고 싶은 스타일이 여기 거의 다 있는 진짜?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 계속 잡고 있고 저 네. 청셔츠 오케이. 청셔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다음 섹션 살펴볼까요? 아, 여기도 여기도 봄이다. 여기가 너무 예쁘다. 네. 뭔가 효정 씨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 많아 보여요. 그렇죠. 네. 보자마자 그냥 이런 퍼프 느낌이 바로 눈에 띄었어요. 얼굴 작아 보이잖아요. 딱 뽕뽕뽕 뚫려 있는. 네. 네. 귀엽다, 또 거기다 너무 고른 귀엽다. 게 확실하게 스트라이프 좋아해.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네. 그러네. 그렇네. 근데 여기다가 요 데님 팬츠를 진청... 보여드리고 싶은데 찌는 거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맞아요. 아까보다는 살짝 데미지도 없고 네. 핏도 그냥 스탠다드 핏이어서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고 이 데님 팬츠가 좋은 점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착한 데님이에요. 오~ 진짜요? 네. 오~ 또 제가 그런 거 약간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고 이러시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팬츠가 똑 떨어진 실루엣이 하체를 또 길어 보이고 맞아, 맞아, 맞아. 몸매도 보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좋다고 했던 그 실장님 바지랑 비슷하잖아요, 색깔이. 그렇네. 네. 일부러 커플룩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뻐서 고른 거예요. 네네. 너도 예뻐서. 아, 네네. 네. 딱 효정 씨가 여기 뭐 진짜 셔츠도 입어도 되고 그쵸? 가디건 입어도 그쵸? 되고 이런 니트 입어도 되고 이렇게 그냥
오케이 무셔도. 어,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신발이랑도 잘 어울리고 네. 딱이네 지금. 그대로네. 제가 20대부터 살아왔을 때 러블리함을 빼놓을 수 없다. 아이, 그럼요. 계속 맞아, 옆에서 콧소리를 작게. 이거를 계속하세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신발이랑도 잘 어울리고 딱이네 지금. 그대로네. 이게 멈추면은 이제 안 좋아하는 거야. 어, 어떻게 또 이렇게 캐치하면서. 네, 네. 두 번째로 좀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이 요 블라우스예요. 아, 그 예쁘다. 이렇게. 아, 연보라. 연보라. 연보라죠. 연보라. 그리고 요건 트렌드 컬러가 네. 이렇게 파란빛이 나는 요 라벤더 컬러가 네. 트렌드 컬러예요. 아, 이번에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리요리해 볼 것 같아. 네. 그렇죠. 근데 얘는 러블리한데 섹시. 아~ 러블리한데 섹시. 아~ 약간 야누스 같은 느낌? 이게 사실 나야 될 텐데. 그렇죠. 외국 언니들은 이거 안에 다 아무것도 이렇게 사네. 이것만 입거든요. 맞아, 맞아. 네. 저는 네. 근데 이 옷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왜요? 밖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약간 벌들의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나. 벌들의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나. 꽃이니까. 아유, 이게 사실 끈을 풀면서 가디건처럼 연출을 해도 네, 네 맞아요. 가디건도 되게,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가디건. 한 번만 걸쳐봐줄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아유. 아유, 약간 소공녀 느낌이시네. 잘 봤는데요? 어,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그런 아, 그래요? 느낌입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칭찬해주니까 나 약간 홀린 것 같아요. 네. 일하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네. 가방을 또 포인트로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이런 요즘... 저희 시티룩에는 가방이 하나 무조건 들어가 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가방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직사각형의 백인데 네. 이게 가죽의 절개선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깔끔하게 처리하고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툭툭 닫을 수 있는. 되게 그렇죠? 클래식한 옷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잘 이렇게 러블리한 거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캐주얼한 옷도 네. 어울리고 다 잘 어울리는 네. 그런 가방입니다.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괜찮네요. 이건 하나 해야겠다. 진짜. 이거 하나 해야 돼. 아, 요즘 네. 이런 가방 없으면 안 돼요. 맞아.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다음 섹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옷장 팀과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 다 뭔가 청청해요. 네. 네. 청바지 먼저 보면은 하이웨스트고 기장이 길어요. 네. 그래서 요즘 완전 이렇게 루즈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감성 어떻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많이 입는 큰 바지 스타일이에요. 그죠? 네, 아까 VCR에서 네. 나왔죠. 봄스러운 색깔도 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연스러운 워싱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튼튼하게 밀도가 높아서 이런 거는 하나 쟁여두면 사계절 내내 뽕뽕할 수 있다. 뽕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뽕뽕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효정 씨가 네? 이걸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입고 나가도 네. 그 바지가 그 바지였나 할 수 있는 그런 바지. 티가 안 나. 저런 자주 입을 수 있는. 뭐랑 매치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한쪽 약간 약간더가 네. 네. 데님이라는 소재가 사실 캐주얼한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원피스로 돼 있는데 이게 약간 오프 숄더까지는 아닌데 약간 비대칭으로 약간, 네. 이 어깨 라인이 나와요. 약간 목도 길어 보이고. 그래서 시크하면서 캐주얼한 느낌도 나면서 약간 또 섹시하죠. 그쵸. 섹시하죠. 그래서 약간 레트로적인 무드도 또 있어요. 그러네. 포켓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편하게. 이러면 약간 빈티지한 감성 딱 연출할 네. 수 있어서 그렇죠. 요것도 한 벌로 신발 뭘로 매치하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요런 거 어떻게 시도 한번 해볼 마음이 있어요? 또 제가 다리 이렇게 좀 길어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딱 이게 라인이 딱 허리 라인 딱 잡아주고 이러니까 예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저는, 네. 원피스에 네. 벨트 여기 맞죠? 벨트 여기 맞아요. 벨트 벗어드릴까요? 네. 벨트 벗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보통 이제 이런 데에다가 벨트를 약간 위쪽으로 매치해가지고 다리 길어 보이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드릴까요? 네. 뭔가 위치를 조금 위로 해가지고 위로 여기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허리가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정도 해가지고 적정한 어떤 그 위치를 네. 찾아가지고 하면은 비율이 훨씬 네.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네. 이게 아무튼 아주 러블리하지도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 모든 시크함이나 이런 걸 머금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시티 네. 캐주얼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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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누라를 같은 청바지는 없어. 색깔이 다 다르죠. 그렇죠. 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네. 아까 조금 루즈하게 조금 이렇게 기장 긴 거 보여드렸다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산뜻한 갓 기장. 딱 그냥 제 다리 길이에는 이게 좀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이 기장에 애매했을 때 수선해야 될 때 고민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끝에 처리가 그냥 마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1, 2cm 좀 짧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잘라버리면 돼요. 잘라버리면 돼요. 아, 바로 그냥. 네. 그러니까 러프하게 주변에서 확 자르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전히 마감 처리 안 된 이거 그냥 너덜너덜한 맛에 그냥 입고 다니면 있는 거죠. 색깔이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쁘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볼까요? 네, 저쪽 뒤쪽으로. 와, 여기에요. 여기 딱 효정 씨 옷장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저는 오늘도 효정 씨가 얘기하는 거에 이 롱 데님이라고 하죠, 생지 데님. 생지 데님이 좀 그런 느낌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생지가 딱 정말 기본에 충실한 아이템이라서 얘가 또 은근히 포멀한 느낌도 나요. 그 통도 되게 이게 좀 어두운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냥 막 귀엽거나 이렇지도 않고 다 스티치 장식으로 좀 심심함을 없앴네. 맞아요. 이거 한번 걸쳐볼까요? 제가 한창에 20살 때쯤에 청치마에 빠져가지고 그랬구나. 네, 여기다 이렇게 써있는 게 약간 여친룩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옷걸이가 되게 좋으시네. 아, 근데 우재 씨가 약간 데님 셋업 엄청 많이 입잖아요. 맞아요. 저요? 저는 그냥 왕이죠, 왕. 아, 데님의 왕이세요? 데님 왕. 데님 왕. 여기 데님 스타일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우재 씨. 여기. 컬렉션이야. 이렇게 있구나. 생지 데님을 제가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이 생지 데님을 착용을 하면 이게 팬츠든 자켓이든 그 각 잡힌 느낌이 딱 그쵸? 나요. 맞아요. 네. 원단이 자체도 좀 각이 잡히지만 그 이미지 자체도 뭔가 되게 깔끔하고 각이 딱 잡혀있는 정돈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진짜 좋아해요. 나쁘지 않은 걸? 나쁘지 않은 걸? 이런 옷에도 잘 어울린다. 네. 이거 보니까 이것도 미디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되게 뭔가 배바지 같을 수 있는데 이런 절개 때문에 비율을 잘 나타내주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보이게 해주시는군요. 이런 절개가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디자이너들에게 천재네. 제가 알기로는 이 브랜드가 재런칭한 이후에 팬츠 라인이 남자 라인도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 시그니처예요. 맞아요. 슈퍼라인 쪽에 이렇게 예쁘죠. 절개 주고 이런 태그 다는 게 맞아요. 네. 이 정도 핏은 롤업하기 진짜 좋아요. 그래요? 롤업하기 진짜 좋아서 아래로 약간 모아진 핏. 그래서 이 롤업해가지고 부츠 같은 거 이렇게 워커류나 이런 거 신어주면은 빈티지하게 요거 롤업할 때 이쁘게 접으면 안 돼. 막 접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두 번 정도 막 접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예쁘겠어요. 그리고 색감 구두 신으면 너무 이쁘지. 지금 심장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또 흘린다. 흘리고 있어요. 아, 내가 흘렸나요? 흘리고 있네요. 네. 그럼 먼저 마법팀의 스타일링부터 볼까요? 무대에 나와주세요. 예쁘잖아. 옷장팀의 스타일링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무대 분들 나와!